저희 집 내부입니다. 내부. 야, 감옥분데 감옥. 애들이 먼저 가버렸나? 네, 탑산탕수육 대짜 얼마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취하는 남자, 자취하는 남자 영둥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왜 들었냐면 제가 오늘 자취방 이사를 갑니다. 와우. 그래서 오늘 이사하는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 저 혼자 도저히 이거를 다 옮길 수가 없어요. 이 많은 더러운 가구들을 너무 더러운데. 그래서 오늘 친구들 불러서 친구들하고 이사 마치고 친구들한테 제가 짜장면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브이로그를 마칠 예정입니다. 아무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저희 이사 갈 집 먼저 들리려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중인데 셀카봉이 없어서 친구 집 가서 잠깐 셀카봉 좀 가지고 애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프로와 함께요. 왜 이렇게 높아? 아, 참고로 친구 집에 친구는 없습니다. 저 있다. 이 셀카봉과 함께 오늘 브이로그를 찍어보겠습니다. 애들 만나러 갈게요. 비 말고 약간 눈 오는데? 쌀이 있는 것 같아. 완전 굉장히 이사 패션이네. 아, 저 오늘 운동화까지 같이 입고 왔어. 와, 내 얼굴 싫어하냐? 씻고 왔어야지, 임마. 이정우 씻고 온다는데. 씻고 온다고? 걔... 브이로그 찍는다고? 진짜로? 아, 정우가 그 뭐지? 박스 4개를 혼자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전화도 못 받고 지금. 그러면 같이 가서 받아줘야겠네. 가서 박스 받고. 오늘 조명 좋은데? 그러니까 오늘 뭔가 잘생겼는데? 푸른색이네, 푸른색. 저기 오고 있다. 저기 개미만한 애가 정우입니다. 아, 그리고 얘도 정우입니다. 정우야. 귀여워. 알았어. 박스 4개가 조금 조그마네. 아니 근데 게이딩이 뭔지 알아? 뭐야 게이딩? 야, 여기서 꺼놔. 여기서? 오, 마법의 상. 오, 뭐야? 오, 뭐야? 또 꺼내고? 오, 씨. 여기서? 몇 개를 꺼내? 여기서? 또 꺼내면? 와. 이사 끝. 아, 이사 끝이네 오늘? 이사 갈 집부터 들릴 예정입니다. 아, 우리 집은 지금 개더러. 시발로 와. 해놓고 짐 다 놔두고 그때 가놨어. 아, 우리 집 지금 빨래도 안 돼 있음. 와우. 근데 이사 갈 집은 청소를 다 해주셨대. 근데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안 들려보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만 들려서 혹시 고칠 거 있거나 뭐 수리할 거 있으면 따로 문자 달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부신 다음에 수리해달라 해도 돼. 얘는 장롱이 조금 삐그덕거린다. 그럼 그냥 부셔버리고. 장롱이 부서져 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 그래? 근데 오늘 별로 안 추운데? 너네 패딩 괜찮겠냐? 더울 수도 있음. 그럼 복고 하면 되지. 안에 반팔임. 그래? 그럼 우선 이사 갈 집으로 들리겠습니다. 우리 집 반지하임. 이거 뭐였지? 반지하? 철구. 아, 철구. 맞아. 오, 씨. 저희 집 내부입니다, 내부. 야, 근데 기본 옵션이 다 있다. 여기 냉장고, 전자. 야, 전신 거울도 있는걸? 이거 뭐야? 이것도 뭐야? 반지하는 습기가 많다고 제습기 하나씩 공짜로 주는. 와, 쉿. 아, 전자레인지가 좀 구리게 생겼네. 괜찮고. 세탁기 통돌이? 괜찮네. 야, 야, 집 개 좋은데? 집 개 좋아. 야, 집 개 좋아. 야, 발음이야. 스타리 폼도 진짜... 발음인데? 스타리 폼 더 비. 너무 감옥분데, 감옥. 감옥비. 야, 아무튼 여러분 지금 저도 처음으로 집을 와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넓고.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원래 집을 왔다가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옆집 사는 형 집 보고 그냥 계약한 거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서 이삿짐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어요. 재밌겠다. 다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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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너네가 먼저 우리 집 들어가.
레전드지. 야, 너 레전드야, 진짜. 야, 너 원래보다 더 더러워. 아, 내가 또 브이로그 찍으려고 더럽혀 놓은 거지. 개꿀이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옷이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카메라에 다 안 담김. 좀 나눠서 가라, 이틀. 심지어 이거 말고 저 서랍에도 다 옷이 있어. 아니, 환자야. 야, 개 많아. 내 수가 많다고? 진짜 아파요. 아니, 야,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거. 소품이야, 이거? 몇 년치야? 뭐, 소품이야, 나 진짜 약이야. 소품 아니야, 진짜? 김영수 써있잖아. 아, 니 네 그. 위염? 어, 위염. 아, 이거 마약. 시계 안 부서지겠지? 아이, 부서지면 뭐 어때? 그치? 이거 안 보잖아, 어차피. 원래 야동 볼 때마다 시간 체크하고 보는데. 네, 네 손목에 해요. 지금. 아, 그럼 나 모자도 많아, 얘들아. 얘들아, 중간 점검. 나이스. 지금 거의 다 했어요. 마지막에 할 것만 남겨놓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 마지막에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 어, 이것도 마지막에 하면 되고. 마지막 책상을 치우고 마지막. 이것도 마지막에 하면 되고. 마지막 식기. 마지막 화장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 컴퓨터를 다 하는 거. 마지막 계약. 야, 그럼 우리 마지막만 하면 끝임. 응,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야, 시작. 벌써. 벌써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만 합니다, 여러분. 네. 준비가 되었는가? Yes, my lord.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자, 그럼 책상부터 옮겨봅시다. 지금 책상 들고 애들이 먼저 가버렸네요. 아마 왔다 갔다 한 네 번 할 것 같습니다. 파이팅. 자, 그냥 짜장면도 먼저 먹을까? 아, 아니야, 다 끝나고 먹어야 돼? 아, 배고파. 다 끝나고 먹어야 돼. 아니, 다 끝나고 먹는 게 좀 맛이 있기는 해. 이게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근데 배고프긴 하다. 배고프긴 해? 좀 어지러워지는데. 근데 우리가 짜장면 먹고 도망가면 어떡하려? 너무 지나가네. 그럼 존나. 이런 잡동사니들은 다 쓰고 가야 됩니다. 가자, 너 이불. 아, 이불 들 수 있겠냐, 근데? 아니, 이게. 너 전기장판 들 수 있냐? 이불 두 개랑 전기장판 가능해? 몰라. 노이즈 캔슬링. 아, 좋됐다. 벌써 집이 이렇게 더러워지다니. 자, 여러분, 드디어 3시간 만에 모든 짐을 다 싸고 완료했습니다. 대장정. 이제 가서 짜장면을 먹을 예정입니다. 나 안 돼, 뭐. 나 갖고. 짜장면. 야, 빨리 가서 시키자. 빨리 가자. 가자. 일단 무조건 근데 짜장면으로 통일을 해야 돼. 왜냐면 오늘 이사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 뭐 먹을 거야? 짜장면 곱빼기. 짜장면 곱빼기. 나도 짜장면 곱빼기 건. 간짜장 곱빼기. 개새끼가 비싼 거 혼자 처먹네. 나는 짜장면 곱빼기. 그리고 탕수육은 대짜. 대지 뭐. 대짜 가자 그냥. 아, 근데 찹쌀 탕수육으로 할래? 그냥 탕수육으로 할래? 찹쌀 탕수육. 찹쌀 탕수육 대짜에다가 짜장면. 찹쌀 탕수육 친구. 찹쌀 탕수육 대짜에다가 짜장면 곱빼기 3개. 그리고 간곱. 간곱 새끼 하나. 아, 저 얼마야? 그 찹쌀 탕수육 대짜랑 간짜장 곱빼기 하나랑. 네, 그리고 짜장면 곱빼기 3개예요. 네, 찹쌀 탕수육 대짜 얼마예요? 네, 그렇게 주세요. 네, 대레전드네. 되게 비싸. 다 먹을 수 있지? 아, 당연하지. 그럼 됐어, 얘들아. 오케이, 나이스. 이 먹을 줄 아네. 와, 탕수육 진짜 개 큰데? 아, 개 맛있겠다. 찹쌀 탕수육.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네, 부먹이냐, 부먹이냐. 잘 먹게. 이따 닦기만. 아니야, 잘 먹을게. 이따 닦기만. 닦기만. 근데 여기서 진짜 부먹인 새끼는 진짜 죽여 패. 나 이거 부먹임. 아, 진짜. 아, 그거. 아, 이것도 찍어. 어, 이거 찍어? 에바야. 아니야? 찍어. 잘 먹었다, 얘들아.